한국인 대다수가 준영 씨처럼 탄수화물 중독인 경우가 많아요. 아... 통계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서 반이 넘는 네? 6.5명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6.5명이요? 네. 자, 탄수화물 중독이 난 아닐 거야 생각하시죠?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자, 밥만 먹으면 몸이 나른하다. 또 밥만 먹으면 한 10분쯤 지나니까 졸음이 몰려오네? 음?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네? 네? 오후만 되면 짜증이 나고 이런 분들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을 앓고 계신 거니까 어떡해. 예, 나는 아닐 거다라는 예외 심리 절대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집중 관리하세요. 아니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제 얘기 같기도 해요. 이제 밥 조금 먹고 나면 식곤증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집중력이 떨어진 건 나이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말이죠.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당을 네. 각설탕으로 환산해봤습니다. 자, 쌀밥 150g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네? 당으로 네? 환산해서 각설탕으로 개수를 세봤어요. 다섯 개. 여섯 개? 바로 어머! 17개. 대박! 말도 안 돼. 17개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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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박주영 씨처럼 4끼를 드시는데 공깃밥을 2개씩 드시게 되면 네. 어머! 어떻게 될까요? 100개를 넘는 각설탕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한 끼를 34개로 계산해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죠. 우와. 그리고 말이죠. 우리 네. 어머님들 왜 나는 밥 안 먹어. 밥 많이 안 먹어. 그냥 떡 요만큼 이렇게 먹는다고. 떡. 예, 맞아요. 그렇죠.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백설기 400g은요. 각설탕으로 무려 88개입니다. 88개예요. 오, 너무 무서워. 우리 또 팔국수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겨울에. 비올 때. 요거는 각설탕이 네. 43개. 43개? 네. 우와, 더 있는 건 아니죠? 딱 네, 요거죠? 네. 어머. 그러면은 제가 어제 칼국수에다가 밥을 두 공기를 막아라 먹었으면 43개, 17개, 2개, 32개. 34개에다가. 34개. 예.